네, 글로벌 전략가들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FMC에 대한 전략과 그다음에 빅테크 기업들의 슈퍼위크와 관련한 이분의 뷰를 안 들을 수가 없죠. 오늘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치적인 변수, 그러니까 미국의 대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AI 고점론, 이거 너무 궁금합니다. 경기 침체 이슈별로 시장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시나리오를 좀 세워주신다고요. 네, 일단 세 개 중에서 두 개는 해결이 된 것 같은데 한 개가 아직 이번 주 지나면서 해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컨센서스가 다시 정립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정치적 변수는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제 치고받고에서 트럼프 지정하고 해리스하고 이제 막상막하가 됐지 않습니까? 어느 한쪽도 베팅한다는 개념은 좀 어렵고 다 시나리오적으로 제형을 해야 되는 건데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는 급속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경기 침체는 경기 침체가 가능성이 있어서 만약에 금리 인하가 조기 단행되고 7월달 뭐 그 가능성은 없죠 이제 지금은. 그리고 뭐 경기 침체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순서가 바뀌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세 번째 얘기할 AI 고점이건 아니면 경기 자체에 민감한 주식들이 다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건데 다행스럽게 어저께 그저께인가요? 미국의 그 GDP 넘버가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상보다 좋게 나오고 2.8%인가요? 그다음에 3분기까지도 전망은 지금 당장에는 크게 이슈가 아니니까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조금 제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 남은 건 약간 설이 끈 건지 아니면 네. 우려가 맞는 건지 AI 고점인데 여기에 대한 판단을 지난주에 이제 알파벳이 실적 발표하면서 실적보다는 그 코멘트죠. 과잉 투자가 과소 투자보다 낫다. 이거는 이제 AI 빅테크 입장에서는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보다는 미래 방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투자를 계속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여야 되는데 이거를 안 좋게 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가장 중요한 게 알파벳 못지않게 중요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그다음에 메타가 비슷한 얘기를 했을 경우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시장에서 이것이 AI 고점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지 여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정치적 변수, 경기 침체 우려는 약간 제껴놓고 AI 고점만 좀 사람들에게 컨센서스가 빌드 되면은 주가가 이제 거기서 또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가는 미리 좀 빠졌죠.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까지. 네. 그래서 주가가 미리 그런 우려를 반영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다시 한번 저점 모색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비중과 속도, 각도 다시 올라갈 때 이거는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I에 대한 증거를 보여달라. 투자자들의 갈증이 있었는데 마침 실적이 좀 소식이 좀 좋지 않으면서 실망감을 주었고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과소 투자보다는 차라리 과잉 투자가 낫다라는 소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AI에 대한 투자 회의론 언제 좀 확인이 좀 더 명확하게 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모든 게 AI의 핵심은 두 가지죠. AI 투자를 방향성이 맞아서 5년, 10년을 보고 경쟁 뒤지지 않게 산다. 이거는 이제 빅테크 입장에서 맞는 건데 첫 번째 그 빅테크 업체의 입장에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뭐냐 이거죠. 흔들릴 수 있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예요. If 두 개 있는데 만약에 AI의 활용 사용이 썩 투자자들 입장 우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 와닿지가 않아서 AI를 실제 활용하는 그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잘 안 나타나는 거죠. 와닿지가 않아서.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휴대폰이나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이 이제 막 나왔잖아요. 근데 이것이 와닿지 않는다, 와닿는다는 그것이 확인되는 것도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한 6개월 이상 필요한데 첫 번째 if는 만약에 그런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어필되지 않으면 그러면 빅테크 업체들도 언젠가는 투자에 대한 속도를 조절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첫 번째 if고요. 시나리오 1. 두 번째 if는 경기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경기가 무너지거나 아니면 경기가 예상보다 침체가 되면은 AI 투자도 그동안 많이 늦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어느 순간에는 잠깐 포즈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주가는 사이클의 논란의 핵심은 모든 게 if로 시작하는 경기하고 그다음에 유용성에 대한 건데 이것이 확인되는 건 시간이 걸린다는 거고 주가는 빠졌다는 겁니다. 현재 현황은 어떠냐? 캐파가 부족한 게 정확한 거예요. TSMC 같은 경우도 HBM이나 GPU 이렇게 만들어서 패키징할 때 들어가는 캐파, 코어웍스라는데 Chip on Wafer on Substrate
반도체인데 이게 중요하거든요. 네. 얼마나 공급이 부족해서 반도체 업체들이 계속 좋을지인데 얘네들은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25년을 넘어서서까지도 공급 부족이 금방 해결이 안 될 거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네. 핵심이고 지난주에 뭐 서비스 나오는 IBM 같이 AI를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이거는 B2B이긴 합니다만은 활용도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AI 활용도라든지 공급 초과에 대해서 크게 반영을 하는 건 조금 이르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투자가들은 불안하니까 그럼 어떻게 그거를 사이클을 어떻게 포착할 수 있냐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포착할까요? 빅테크 업체들이 부담을 느끼는 거는 OECD 경제지수가 무너지거나 네. 아니면 무너질 조짐이 있거나 아니면 TSMC가 매달 발표하는 그 월간 매출 현황이 약간 이상한 조짐을 네. 보인다면 우리는 그거를 미리 좀 액션을 취할 수 있겠죠. 아직은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시간이 필요하고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삼성전자도 필요하고 하이닉스 필요한데 하이닉스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미리 맞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엄청 내려갔는데 뭐 실질적으로 매출이나 이익률이 고점을 치면 그 다음에 주가는 내려가는 거거든요. 고점을 칠 것 같으면 이 고점이라는 시점이 D램으로 따지면 50% 네. 훨씬 넘었을 때 아직 네.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 D램 가격 자체가 상승이 멈추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애널리스트 보는 것이 보통 내년도 빠르면 2분기, 보통 3분기 이후에 보기 때문에 지금 이제 8월이지 네. 8월 들어가잖아요. 조금은 이른감이 있죠. 체크 밸런스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네네. 자, 고점을 찍을 것 같은 그런 시나리오의 증거 아마 여러분들께서 좀 포착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기술주의 거품 논란이 있지만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의 사랑을 꺾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인데요. 수요일에 삼성전자 확정 실적이 이제 발표됩니다. 저번 주에 언론에서 삼성전자 HBM3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 아, 참 좋은 소식이었는데 그렇죠. 문제는 네. 이제 HBM3E 이제 이 부분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보도에 더 악재로 받아들였습니다. 네. 자 이제 삼성전자에 이제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주가 사이클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그냥 삼성은 두 가지인데요.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 주로 볼 것이냐, 그 다음에 HBM3E가 한 방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가져갈 것이냐. 그 다음에 큰 그림에서 반도체가 사이클 꺾이지 않은 것이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아까 반도체 사이클은 하이닉스 얘기하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같은 걸 하고 첫 번째 HBM3E가 확인되는 거는 아마 8, 9월 달에 확인되는 것을 기대했다가 좀 늦춰진 거잖아요. 근데 주가가 그래도 포기를 안 한다는 걸 본다면은 여전히 늦추어질지언정 HBM3E가 들어가는 것은 방향성은 맞다라고 아마 투자가들이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외국인들이 계속 그렇죠. 스매스가 네. 들어오고 돌아가지 맞아요. 않는다라는 네.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건 OECD 경제 선행주수 같이 미국의 경제가 무너지는 게 아니고 연착륙이 되고 있다는 거에 안도감으로써 한국을 대표하는 주식을 사는 거라고 하면은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덩치가 크기 때문에 아까 HBM도 포함해서 그래 해서 붙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예. 8월, 9월 정도에 HBM3E 통과 좀 예상을 했는데 그게 조금 더 늦춰지는 경향이네요. 하지만 방향성은 통과 쪽으로 본다. 맞습니다. 이쪽으로 네. 봤을 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슈퍼위크 주간이지 않습니까, 네네. 본부장님. 지난주에 사실 실적 발표로 인해 참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보냈었는데 이번 주에는 좀 만회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좀 주목해야 될 기업이 있다면요. 뭐 이번 주는 매마파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매마파? 네. 오늘 이제 네. 밤에 오늘 밤인가 내일 아침인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하죠. 아, 네. 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메마파들은 마메파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내일은 우리 삼성전자 실적 발표 아침에 하고 그리고 밤에 내일 밤에 우리나라 시간은 메타가 실적을 발표하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중요한 건 지난주 알파벳과 똑같은 실적을 발표할 때는 실적은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걔네들이 AI에 대한 투자와 그거에 대한 효용성과 그런 거에 대한 투자자들의 어떤 약간 그 기대 심리를 어떻게 충족시켜줄 것이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의 AI의 투자에 대한 코멘트가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내용의 디테일한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일이니까 8월 2일 새벽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FOMC 파월에서의 코멘트.
뭐 실적은 이번에 금리 인하는 이번에 안 합니다만 9월달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확인시켜주는 코멘트가 나오면 네. 주가는 그래도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다음에 파월까지 하루 건너서 하나씩 매우 중요한 걸 잘 견뎌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그 코스피 기준으로는 지난주에 한번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 2755 정도를 지켜낸다면은 반등의 모색의 연장선으로 8월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 저 반도체 쪽 아직은 이제 고점에 대한 부분을 올해까지는 염려할 필요는 크지 않아 보이고요. 다행히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반도체 HBM 쪽으로의 네, 통과 방향성도 확인을 한다면 HBM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그러면 수혜는 역시 이제 소부장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뭐 전반적으로 다 같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종목들이 있을까요? 어떤 쪽을 좀 유의하게 좀 보세요? 소부장은요. 조금은 기준이 되는 몇 가지 종목들이 아직 안정을 못 찾았어요. 그리고 실적이 좋게 나와도 지금 반응이 썩 좋지 않은 거 봤을 때는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좀 안정화되는 게 먼저 지나가고 나서 그다음에 개별 종목으로서는 아직 큰 종목 한미반도체나 이런 몇 가지 종목 말고 나머지는 실적을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은 적극성을 띄기에는 조금 시기가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예. 아직은 저 대형주 쪽으로 보자라는 네,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에 네. 어떤 비중을 조금 더 무게를 실으십니까? SK하고 하이닉스하고 뭐 둘 다 사실은 이제 하이닉스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부담을 좀 줄였거든요. 지금은 비등하다고 보고요. 웨이트 측면에서는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포함한 테크 전체의 비중이 물론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여전히 앞속에 있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 강도는 분명히 약해진 거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얘기하면은 IT 테크 반도체 포함한 게 한 20% 초반이면은 그다음 제약 바이오가 한 15% 정도. 그다음에 예. 이제 조선이나 기업 밸류업 이런 것이 각각 10몇% 이런 식으로 가져가고 현금은 한 30-40% 유지하는 이런 안정적인 패턴으로 다음 주를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바튼 피싱이라 해가지고 예전처럼 팍 봐도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할해서 매수해야 되고 반도체나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가는 주식이 아니고 네. 기업 밸류 은행 그다음에 조선 방산 물론 조선은 좀 많이 올라갔기도 단기적으로 그런데 방산 아니면 저기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모멘텀이 조금 더 네.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하고 방산이나 조선 이런 거 합한 것이 기업 밸류가 IT보다 낮으냐 더 많게 하는 것이 네. 맞습니다. 4:6 정도로 하지만 IT도 여전히 중요하죠. 네. 이렇게 좀 균형 잡힌 시각을 당분간 유지하면서 이제 변화의 흐름을 좀 파악을 네. 잘 하시기 바랍니다. IT 아주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비중 조절 포트폴리오 안에서 빅테크, 테크 가져가고 제약바이오와 조선은행 쪽에 이제 30-40%도 같이 좀 밸런스 맞추는 전략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은행주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제 밸류와 관련한 종목들도 많이 오르고요. 자, 실적 관련주들도 좀 힘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뵐게요. 감사합니다.